사실 그의 이름은 이제 빈센트고요. 그의 성이죠. 반고흐. 반이 어디에서 왔다라는 뜻인데 이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멀지 않은 독일의 접경 지역에 이제 고흐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주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반고흐라는 성을 썼고 그의 이름 빈센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고흐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프랑스에서는 정말 많은 화가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너무 많고. 네, 많은 화가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고흐가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왜냐하면 우선 이분이 프랑스에 굉장히 오래 사셨고 그리고 대부분 그렸던 그림들이 배경이 다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뭐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원래 학생들이 이탈리아 미술사를 공부를 하면 공부할 게 많잖아요. 미켈란젤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외국 미술사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깊이를. 근데 고흐는 무조건 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웬만하면 고흐를 잘 알고 그림도 알아볼 수 있고 뭐 그런 유명한 화가죠.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도 고흐 하면 모두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화가잖아요. 네. 그 그림의 가치가 뭐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반 고흐의 대표 그림은 최근 경매에 거의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가치를 따지긴 조금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때마침 작년 11월에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작품이 경매에 등장했는데요. 사이프러스? 와. 이 그림은 아르르라는 남부 프랑스에 가서 막 도착하고 얼마 후에 봄 기운이 좀 완연한 뭐 4월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 작품이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무조건 100억 이상. 100억 이상. 네. 자, 100억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100억. 아, 여기서 숙여가지고 할 맛이 안 나. 아니, 진짜 100억 나와. 지금 무조건 이제. 500억. 네? 500억 나왔습니다. 자, 뭐 1000억. 1000억 나왔습니다. 1000억 당첨 사세요. 1000억은 사세요. 되겠죠. 안녕하세요. 1000억. 낙찰 가격은 약 1억 1700만 달러. 달러. 달러? 한 3, 400억 아니에요? 1000억이 넘네. 아마 환율로 치면 1600억 원 정도 되는. 저 그림을요? 네. 저 그림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잘 그린 그림이에요? 훅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선생님 보세요. 사실 이 작품은 고흐의 그림 중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맞아요, 뭐 너무 맞아요. 유명한 맞아요. 그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림인데요. 그 정도 작품의 가격이 뭐 이 정도니까. 와우, 돈으로 환산이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고흐지만 당시만 해도 그림 한 장 팔기 힘들었던 무명의 화가에 불과했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맞아요. 이때 그는 미술을 좋아하는 어머니 영향으로 이제 그림도 그리게 됐는데요. 과연 그의 어렸을 때 그림 실력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천재는 어릴 때부터 잘했을 것 같은데. 오, 몇 살 때 그린 거예요, 이게? 11살 때 그린 그림으로 알려졌습니다. 11살이면 약간 아쉬운데. 아, 근데 솔직히 천재의 그림 같다고 보면 근데 좀, 그때 기준으로는 아마 그렇게 잘 그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것 같아. 그냥 뭐 아직은 뭔가를 좀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약간 좀 평범한 수준인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이제 미술은 뭐 가장 큰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고흐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교육에 열을 올렸던 아버지 기대에 이제 부응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이제 11살에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의 외톨이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 수차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썼지만 이제 부모님은 묵살을 하죠. 적응을 못했구나. 이후 입학과 자퇴를 반복하면서 여러 학교를 전전했지만 결국 한 곳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걸었네. 괜찮은 놈이. 힘들었네요. 괜찮은 사람. 선제들이 좀. 아마 그래서 이때부터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좌절감, 그리고 부모님의 애정에 대한 결핍, 뭐 이런 것들이 고흐의 삶에 굉장히 깊게 뿌리박게 됐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고에게 구원의 손길이 전해지게 됩니다. 1869년 16살이 된 고우가 큰 아버지 소개로 아트 딜러라는 첫 직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 당시 이 아트 딜러 화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뜻이죠. 특히 이제 17세기 대항해의 시대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투기 광풍까지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미술에도 투기가 몰리면서 그림을 사고 파는 미술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지면서 고우가 아트 딜러로 일하던 19세기까지 미술에 대한 투기적 수요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학교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겪는 단체 생활이고 약간 그런 건데 그것도 적응 못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팔아야 되는 거면은 이렇게 이걸 잘 털어야 되는데 영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학교도 2년 이상 다니지 못했던 이 방 고우가 돈을 버는 직업 중에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했던 일이 바로 이 아트 딜러입니다. 그가 의외다. 그가 일했던 그 화랑 이름은 이제 구필 화랑이었는데요. 당시 이 구필 화랑은 네덜란드 헤이그와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 소위 잘 나가는 화랑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그가 구매했던 헤이그 지점, 파리 지점의 구필 화랑 모습인데요. 약간 앉아있으면 알아서 사가는 느낌인데? 막 그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뭐 보시면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구필 화랑은 뭐 귀족뿐만 아니라 돈 많은 상인이나 부르주아 계급들이 즐겨 찾던 것이었습니다. 고은은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0프랑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요. 뭐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일반 근로자가 대략 이 정도의 절반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아트 딜러로서 뭐 상당히 고수익을 벌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수익이 나쁘지 않았네요. 그럼 당시 아트 딜러로 잘 나가던 고우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진이 있어요? 예, 예. 사진이 있다고? 19살 때 방 고우의 모습입니다. 예. 아, 19살 때? 어리네, 어리네. 고우는 16살부터 23살까지 총 7년 동안이나 화랑에서 근무한 것으로 봐서 고우에게 그림 파는 일은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아트 딜러로 일하면서 수준 높은 그림들을 접하게 됐고요. 뭐 이 과정에서 그림을 보는 안목을 키우게 됩니다. 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설명하기 위해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미숙하지만 꾸준히 그림을 그려오던 어느 날 고우는 운명적인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작품인지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이거 릴레이 그림 아닌가요? 그래, 이건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장 프랑수아 밀레의 대표작인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아, 만종이구나. 이거 그 역광을 제대로 표현했네. 맞아요. 해질대지. 고된 하루 일과를 끝낸 농부 부부가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모습으로 담은 작품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너무 잘 그렸다. 진짜. 고우는 이 그림을 보고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왜? 특히 유독 이 그림에 왜 빠져든 거예요, 고우가? 고우는 이제 구필 화랑에 일하면서 헤이그와 런던, 파리로 옮겨 다니는데 대부분 대도시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특히 런던에서 지내던 곳은 산업혁명 이후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과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빈민으로 힘겹게 지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것 같은데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고자 했던 밀레이 삶과 작품에 뭐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고흐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빈민에게 연민을 느꼈던 고흐는 예상보다 더 빨리 그들과 함께 있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고흐가 23살이 되던 해 상사와의 불화로 화랑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그림을 잘 팔았는데. 고흐는 잠시 방황했지만 밀레에게 받은 감동과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때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목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목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야 했는데요. 입학을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요. 학교도 안 다녔는데 갑자기 대학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입학의 필수 조건인 라틴어와 그리스어 과목에서 이제 과락을 하는 거죠. 낙제 점수를 받는 바람에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목회를 하겠다면 안 되죠. 네. 예, 그러나 이제 목회에 대한 열정을 눈여겨보곤 지역 교회 관계자에 의해서 6개월간 임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흐는 드디어 25살이 되던 1878년 벨기에 보리나주로 떠나게 됩니다. 고흐가 찾아간 곳은 유럽에서도 악명 높은 탄광지대였습니다. 그리고 탄광촌의 사람들은 고흐의 예상보다도 훨씬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겠죠. 당시 고흐가 그린 탄광촌 사람들의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림은 또 꾸준히 그리고 있네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생을 하는 전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렸네요. 이곳 사람들은 무거운 석탄 자루를 나르면서 누구보다도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고흐는 자신의 물건을 몽땅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그래서 탄광의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목사인 아버지마저도 도가 지나친 광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흐는 이전부터 약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모님의 얘기를 전해 들은 고흐는 1년 동안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고 소식을 딱 끊어버립니다. 반항할 것 같아요. 아니, 아빠, 엄마가 나를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료마저도 사실 그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다가오자 이제 광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멀리하게 되는데요. 결국 고흐는 혼자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이때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동생인 테오 반 고흐입니다. 테오. 네, 반 고흐의 동생 테오는 네덜란드에서 형처럼 아트딜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고흐와 사이가 좋았던 그는 방황하는 형에게 직업 화가를 추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오는 벌이가 없는 형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음 편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까지 약속하는데요. 아니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테오는? 아니면 아예 고흐 집안 자체가 무슨 금수저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아니야? 태호가 어쨌든 아트딜러를 하는데 딱 자기 형 그림을 보고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어준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고흐의 집안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동생 태호는 아트딜러로 꽤 성공을 해서 연간 12,000프랑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연봉으로 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죠. 그 당시에요? 와, 엄청 부자였네요. 엄청 부자네 지금. 그래서 태호는 고흐에게 한 달에 약 145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급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고흐와 동생 태호가 평생에 걸쳐 서로 주고받은 것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렸는지 때로는 드로잉까지 이렇게 곁들여가며 동생 태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은 태호는 답장과 함께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화가로서 고흐를 응원했죠. 좋겠다. 고 태호 진짜 착한 분이네. 진짜 착하시다. 아,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옆에 붙어있지 굳이 떨어져서. 그랬으면 영원의 단짝이죠. 올리비아 씨, 고흐랑 태호가 평생 주고받은 편지가 대략 뭐 몇 통이 돼요? 그러니까 고흐가 편지가 남아 있는 게 한 900 정도고요. 그리고 태호에게 보낸 편지만 650이 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엄청나네. 근데 태호 씨는 편지를 되게 잘 보관을 했대요. 네. 네, 잘 보관을 하고 반대로 이제 형은 고은 많이 잃어버리고. 아, 네. 돈만 쏙 빼고 편지는 버렸군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현재여도. 그렇죠. 네, 동생 태호의 도움으로 고은은 드디어 방황을 끝내고 직업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태호에게 1880년 9월 이제 나는 나의 길을 찾았어 라며 자신의 다짐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는데요. 이때 고흐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와. 화가가 되기로 한 고흐는 그간 떠돌이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있는 네덜란드 에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고흐는 자신만의 작업실을 만들고 그림에 집중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진짜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잘 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이런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하지만이라고 하셨네요. 하지만. 고우가 사랑에 빠진 여인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아이고 저런. 누구죠? 사별한 사촌 누나를 보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뭐라고요? 가족이. 사촌 누나입니다. 네, 그녀는 고우보다 7살 많았고요. 8살 된 아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친척, 친구들까지 완강히 반대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미쳤네 하겠네,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 사촌 누나가 거절하고 그 본인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때 민센트가 포기하지 못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 둥굴이 있었는데 그 둥굴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 불 속에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 막 이런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촌 누나도 이제 기겁하고 다 놀라고 그 가족까지 다 말리려고 했을 때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니 가뜩이나 아버지가 이 고우를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셨는데 이 일로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 소란으로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버지는 결국 고우를 내쫓고 맙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고우는 1881년 12월 네덜란드의 연안 도시인 헤이그로 떠나는데요. 이곳에 도착한 지 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가족과 불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가 시엔이라는 매춘부를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녀는 4살 연상에 5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요. 설상가상 매춘으로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에 빠졌다고요? 네, 그러니 가족들이 뭐 정말 뜯어 말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 다른 말리지. 남자아이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지만 고은은 이번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녀를 보살피기로 결심하는데 대체 고우가 그녀의 어떤 부분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림을 또 그렸어? 그걸 그림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슬프고 짠하고 동정심이 좀 생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 이 밑에 슬픔이란 sorrow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도 슬픔으로 알려진 작품인데요. 고흐의 사랑은 뭐 아름다움이나 찬란함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감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 속 여성은 아름답지도 젊지도 않고요. 매춘으로 인해 임신을 해갖고 배는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슴은 늘어졌고요. 머리를 팔 안에 이렇게 숙여 얼굴을 감추고 있는데요. 아마 고흐는 자신처럼 외롭고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시엔에게 측은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어로 밑에 써 있어요. Comment se fait-il qu'il y ait sur la terre une femme seule? 그래서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약간 그런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만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책임감이 도리어 이제 기뻤던 겁니다. 저 이거 정신과 의사한테 들은 거 있어요. 구원환상이라는 병이 있대요. 아, 고흐가 항상 이제 보살피고 싶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힘든 사람들을 그런 마음에서 사랑하게 됐구나. 와. 근데 이 사랑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졌겠지. 평범하지 않은 사랑에 빠지는 고흐를 가족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고요. 이런 뭐 가족들의 압박은 고흐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을 줬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고흐가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한 거예요? 태우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시엔의 자녀와 그녀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까요. 형편이 점점 힘들어졌던 겁니다. 아... 결국 시엔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시 매춘을 시작하게 됐고요. 화가 난 고흐는 시엔과의 사랑을 망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별로 이분은 지금 그림 그릴 생각이 없는 분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림을 언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가면은 그림을 그리면 너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생한테 심지어 그래, 나 결심해서 앞으로 직업 화가가 될 거야 라고 편지도 보냈다면서. 그렇죠. 언제 그리는 거예요, 도대체 제대로? 예. 1883년 30살이 된 고흐는 그림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사회적인 성공도 뭐 가족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남고 말았는데 바로 이때 고흐는 드디어 그림에 정말 몰두하게 됩니다. 이 시절 고흐의 뭐 노력이 아주 집대성한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궁금하다. 해바라기? 해바라기일까? 맞아. 이거 실제로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고흐의 그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그림인데요. 그러네요. 작품 제목은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 감자였구나. 난 무슨 물 만든 줄 알았어요. 네, 이 그림은 이제 고흐가 나의 첫 작품이라고 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인데요. 와. 그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고흐가 편지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노동을 통해 어떻게 그들의 음식을 얻었는지를 그리고 싶었다. 나는 문명인과 분명히 다른 이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감자를 캐고 그 손으로 이제 돌아와서 찐 감자를 먹는 그곳에서 이제 삶의 진실을 아마 고흐는 느꼈던 것 같은데요. 게다가 하루 종일 감자를 캔 투박한 손으로 감자를 먹는 모습을 그린 점에서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고흐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흐는 좀 본격적으로 농민, 노동자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1884년부터 1885년 이 겨울 동안에만 무려 40여 점이 넘는 농부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스스로 나는 감자 먹는 사람들과 살았고 호흡했다고 말할 정도로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의 그림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림에 몰두한 고흐의 첫 작품인데 올리비아 씨 이때 그림 보고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 그림을 사실 다시 판화로 만들어서 이제 친구에게 선물을 했대요. 보내서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 반응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우울한 그림을 그렸나? 그러네. 그럴 수 있어. 네. 그때 트렌드하고 또 너무나 날랐던 스타일이니까 그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고흐는 그림에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스스로의 만족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색채가 다양한 예술을 보고 배우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예술가들이 이제 파리로 갔었죠. 결심이 선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연락을 취했고요. 함께 몽마르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평지였던 파리 중심지에 비해서 언덕이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고우처럼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아, 쌌어요 그때. 아 그래서 지금은 진짜 비싸겠다. 뭐 집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술가가 모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몽마르트로 모여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파리의 도심은 술값이 비쌌는데 몽마르트는 상대적으로 술값이 저렴했습니다. 싼 술을 팔았구나. 네, 바로 초록 요정이라 불렀던 술, 앱상트입니다. 앱상트, 맞아요. 앱상트? 아주 독한 술이에요. 맞아요. 이 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싸다, 독하다. 알코올 도수가 무려 70도나 되기 때문에요. 이때만 해도 이제 앱생트는 테레벤이라는 환각 성분이 들어가 있었고 이 성분 때문에 앱생트를 마시면 몽롱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기분을 느끼면서 뭐 예술적 영감을 얻기도 했는데 뭐 고호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저도 가끔 이제 술 마시고 작곡하거나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다음 날 들으면 절대 못 들어주겠거든요. 근데 이게 그 화가들은 달랐나 보네요. 이게 술 마시고 뭐 영감이 더 떠올랐나 보네. 그러면서 이곳에는 술집과 홍등가가 발달하게 됐는데 이때 뭐 최초의 카바레인 물랑루즈가 여기 이제 생기게 되죠. 좀씩 켜보려고. 캉캉. 난 저 춤은 솔직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 약간 속옷 보여주는 느낌 나면서요. 네. 그렇죠. 당시만 해도 정숙함이 미덕이었던 시절이어서 여성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춤을 춘다는 것은 거의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캉캉을 추는 댄서들은 노출에 관대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뭐 누드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는데 모델비가 없어서 자화상을 그려야 했던 가난한 화가들에게 그야말로 그림을 그리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이처럼 몽마르트만의 장점이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예술가들로 붐비게 되었는데요. 이때 몽마르트를 찾은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인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네. 마네. 인상주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인상주의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전에 화가들이 그리려고 했던 기록적인 그림들은 이제 사진이 대신 다 하니까 그거 이상을 화가들은 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바로 이제 현장에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을 화폭에 담으려고 했고 그리고 바로 이때 인상주의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건 에드와르 마네가 그린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인상주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벌거벗은 세계사에 초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인상을 그렇게 써요? 아, 인상주의라서요. 네. 정숙함이 미덕이던 시기에 나치의 여성이 그것도 정면을 화면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은 파격 그 자체였고요. 풀바주의 점심이 1860년대의 파격이었다면 1870년대 또 한 번 파격을 가져온 화가가 있는데요. 바로 클로드 모네입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인상 일출이란 그림인데요. 보시면 붓터치가 굉장히 자유롭게 호방하게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빛을 남기고 싶어 했던 거죠. 저것도 그리다 만 것 같은데 내 기준에. 바로 지금 지원 씨가 얘기한 그 부분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네의 실험에 동의했던 화가들이 모여 전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신문들의 반응은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혹평했겠지. 그러니까. 엑스포지션 des peintres impressionnistes. Madame, cela ne serait pas prudent, retirez-vous. 게다가 그림을 본 한 평론가가 마네의 그림은 마치 색종이를 오려 붙인 듯 납작하다.
벽지 밑그림만도 못한 조잡한 낙서화라고 평가하게 되죠. 곧 그들의 그림을 인정받으면서 파리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매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꽃을 피우던 시기 고흐가 파리를 찾게 되는데요. 동생 테우와 이제 몽마르트의 터전을 잡은 고흐는 이때 이제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고흐의 그림에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 완전 바뀌었다. 완전 이제 고흐 느낌이 나네요. 왼쪽의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기 전에 파리 풍경이고요. 예전 스타일이네요. 예. 오른쪽 그림은 이들과 이제 만나면서 변화를 시도한 그때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색채가 더 밝아졌어요. 그렇죠. 예, 감자 먹는 사람들처럼 어둡고 묵직한 톤의 그림과 달리 예, 파리 시절의 그림은 화사한 색채가 두드러지죠. 이렇게 1년 차이.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으로 선명한 색채의 물감을 다른 색과 섞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몽마르트의 풍경을 담아냈는데요. 이렇게 고흐는 그림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테오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에서 늘 부족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물감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색채를 사용하게 되면서 물감이 더 정말 귀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흐에게 물감이나 화구를 내주는 조력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흐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의 초상화를 그려줬는데요. 과연 어떤 인물일지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분이 네, 그림 속 인물은 파리의 화구상이었던 탕기 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폴 세잔, 르누아르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바로 탕기 영감의 단골이었는데요. 탕기 영감은 동생인 테오와 함께 화가 고흐를 응원했던 든든한 지지자였는데요. 드디어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8년째가 되던 1888년 35살이 나이에 남쪽의 작은 마을인 아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아를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봄이 찾아왔고요. 나무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강렬한 햇살과 선명한 자연의 색상에 영감을 받은 고흐는 곧장 화구를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풍경을 화폭에 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해 5월 그는 그림에 더욱 몰두할 운명적인 장소를 찾아내는데 그곳이 어딘지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흐가 그린 건가요? 또? 이곳은 고흐가 화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안식처이자 작업실이었던 노란 집인데요. 집 두 채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오른쪽 집에 이제 살고 있었던 거 2층 집처럼 보이죠. 네. 외관은 좀 이렇게 집이 단정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 집은 40년이나 된 굉장히 낡고 좀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집이었고요. 바로 뒤를 보시면 철도가 있죠. 밤낮으로 기차가 다니는 아마 그런 소음이 있는 그런 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흐는 이 집이 이제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곧장 태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집을 얻을 돈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집은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마음에 들었던 고흐는 태호의 허락을 구하기도 전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던 거예요. 진짜 근데 고흐 씨는 잘 안 됐으면 진짜 원망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형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 테오로스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임대해 줄 수밖에 없었죠. 고흐는 이제 노란 집을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자신의 방도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고흐의 방을 함께 볼까요? 아, 이 그림이 여기 안에 있는 2층 방. 예, 2층 방 그림이에요. 와. 고흐의 방은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게 사다리꼴처럼 생겨서 모서리가 각지고 좁은 구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는 이 방을 정말 좋아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침대에 기대앉아 파이프로 담배를 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데요. 진짜로요? 고흐의 또돌이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흐는 37년 사는 동안에 37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한 셈인데요. 그러니 아르리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아르의 방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구나, 그 방 그림을 또.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시기를 보내던 때가 바로 이 아르 이 시대였는데 고흐는 여기서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차츰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 아르에서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할 텐데 저희도 아는 그림을 이때 그렸나요? 네. 고흐의 유명한 그림들이 탄생한 시기가 대부분 이때부터인데요. 네. 당시 그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카페 테라스라고 알려진 제목의 그림입니다. 먼저 하늘을 보게 되면 보통 밤하면 검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고흐는 여기서 이제 푸른 하늘을 생각하게 됐고요. 거기에 파란색과는 잘 쓰지 않은 오렌지라든지 노란색 톤의 색채를 과감하게 집어넣게 됩니다. 노란색과 대비되는 파란색과 보라색은 전통적으로 보색이라고 해서 쓰면 너무 튀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쓰지 못하게 했는데 고흐는 이 밤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보색에 있는 색을 과감하게 이 그림에다 집어넣게 되죠. 밤의 분위기를 이렇게 따스하고 온화하게 그린 그림은 아마 반 고흐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노란색을 표시하는 거는 뭔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밤에 그렇게 어쨌든 촛불에 비친 가게들은 노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올리비아 씨, 저기가 이제 아르에서 굉장히 덕분에 유명해진 카페라면서요? 핫플레이스예요. 줄 서서 그 들어가야 돼요. 와. 여기가. 그리고 사실 외관이 이 벽이 원래 노란색은 아니었어요. 이 그림 때문에 카페 주인이 이제 하도 관광객들이 오니까 노란색으로 치고 그 망고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망고 카페.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외관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이 카페 주인은 고흐 때문에 뭐 평생 먹고 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고흐를 모르더라도 이 그림을 못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고흐의 보색 대비가 두드러진 또 다른 그림 한 점을 볼까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쌍의 커플이 사이좋게 산책을 하고 있고 하늘을 보시면 그 검정색 속에서 반 고흐는 짙은 푸른색을 보았고요. 거기에 안에다 노란색으로 별을 꽝꽝꽝 박아놨는데 불꽃축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치덕치덕 발린 것 같은 물감의 질감이 두툼한 하늘 살아있고 움직이는 듯한 그 느낌을 불어넣게 되죠. 지금 물결이 너무 생동감 있어요. 이렇게 치는 거 살아있는 같고 그렇죠. 하늘엔 또 강이 비춰가지고 진짜. 저렇게 푸르스름해 보이기도 하고 고흐가 물감을 아낌없이 쓰면서 풍부한 질감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 질감들이 지금 이 롱강의 하늘 그리고 강에 아주 잘 퍼져 있죠. 고흐 그림. 그런데 당시 고흐가 자유롭게 아르레 풍경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튜브 물감의 발명인데요. 실내에서 작업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이제 야외에 나가서 그리려면 부피도 부피거니와 이 용기가 자주 터져서 물감이 이제 새었던 거죠. 뭐 물감을 또 버려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대박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화가가 고미 끝에 튜브 용기를 개발했던 거죠. 1840년대부터 점차 튜브 물감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 고흐뿐만 아니라 이제 인상파 화가들 모두 다 바로 이 튜브 물감 덕분에 마음껏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던 바로 이때 고흐에겐 또 한 가지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자기가 살던 이 노란 집을 화가들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대인관계에 서툴렀던 고흐였지만 그는 화가들이 힘을 모아서 서로 발전을 돕는 그런 공동체의 설립을 꿈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외딴 곳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좀 아마 외로움도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채워줄 동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흐는 파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를로 내려와서 같이 화가의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초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뭐 옥마루 떠온다고 해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을 친구들이 고흐의 편지만 받고 아를까지 내려온 분이 있었나요? 예, 노란 집에 오겠다고 연락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죠? 이 사람을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과연 그가 누구인지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폴 고갱입니다. 아~ 네. 고갱?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그림인데요. 타이티의 여인들, 이 그림으로 유명해졌고요. 들어봤어요. 훗날 프랑스 후기 인상파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폴 고갱은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는데요. 그리고 이후 파리로 돌아와서 증권 브로커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82년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직업을 잃었고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후 동생 테오가 고갱을 후원하면서 1887년 파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요. 고흐는 자신처럼 미술대학에 다니지도 않고 늦깎이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고갱에게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꾸는 화가들의 공동체에 고갱이 합류하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고갱은 고흐의 계획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테오가 아르레 내려가서 고흐와 함께 지내면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에 와. 아르로 이사할 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태호 진짜 태호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 아무리 고흐라고 해도 와. 이미 그림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고흐를 만든 사람은 태호예요. 맞아요. 네. 와. 당시에 그가 고갱과 함께 지낼 때는 300프랑.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보내줬는데요. 당시 물가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할 정도를 계속 지원해줬던 겁니다. 와, 완전 뭐. 태호 너무 착하다. 되게. 진짜 동생한테 잘해야겠다. 진짜 고흐 씨는 갚아야 됩니다, 이거. 태호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고갱을 지원해준 거는 사실 형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 당연히 그러겠죠. 네. 형제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르레에서 고흐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고갱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침내 고흐는 동생 태호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갱이 아르레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했을까요? 네, 이때부터 고흐는 손님인 고갱을 맞을 준비로 바빠지는데요. 고흐가 고갱의 방을 꾸미기 위해 준비한 건 바로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흐하면 가장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이 해바라기인데요. 맞아요. 이 해바라기는 원래 고갱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와, 진짜 많이 그렸다. 각종 해바라기를 다 그려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갱의 방을 전부 해바라기 그림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었는데 네, 힘들어서 일단 네 개만 그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네 점의 그림을 고흐가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렸다는 겁니다. 와. 고흐는 고갱이 시골 마을인 아르레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봐 약간 노심초사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의 눈을 사로잡을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해바라기를 그리게 된 거죠. 야.
교수님 근데 왜 하필 해바라기를 그린 거예요? 해바라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갱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곳이 바로 해바라기였습니다. 때문에 고갱에게 해바라기는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꽃이었죠. 그걸 기억하고 있던 고우가 고갱을 위해 선물로 해바라기를 그려준 겁니다. 와, 그렇군요. 리베 씨, 이게 한국에서는 어쨌든 뭐 한 사람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느낌의 의미가 좀 있거든요, 해바라기가. 아, 그럼요. 네. 유럽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해바라기를 생각할 때는 건강, 그리고 뭐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돈을 이제 불러오는 그런 심볼이 있긴 있어요. 예, 해바라기는. 야. 그럼 어쨌든 고갱은 지금 고구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난 뒤에 반응은 그럼 어땠어요? 예. 1888년 10월 23일 드디어 고갱이 아르레에 도착하는데요. 고우의 뜨거운 환영 때문인지 노란 집을 찾은 고갱은 뭐 어느 정도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의기투합을 해서 매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됐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고, 왜 또. 고갱이 마음속에서 고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요. 고우도 고갱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갱은 고우가 물감을 엉망진창으로 뒤섞인 채 대충 마르도록 내팽개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로는 주방 살림이 서툴러서 맛없는 수프를 내놓은 것도 아마 두 사람의 룸메이트로서 관계를 좀 나쁘게 하는 데 원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점차 성격 차이. 그런 것들이 점차 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면서 관계가 좀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룸메랑은 어디서든 다 싸우는 거구나. 고우와 고갱이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 당시 고우의 그림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볼까요? 왼쪽은 고우가 자신의 의자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고갱의 의자를 그린 겁니다.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환한 낮에 그려진 고우의 의자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 있습니다. 밤에 그려진 고갱의 의자는 고우와 달리 팔걸이가 있는 암체 의자고 촛불과 책이 놓여 있고요. 고우는 자연스럽게 놓인 의자처럼 뭐 감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면 고갱은 사색을 즐기며 고집이 좀 센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그림을 바라보는 그 세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요? 그때 당시에는 고우가 그 환청하고 그 신경증이 좀 심했었는데 그때 태호한테 쓴 편지를 보면 고우가 그런 말을 해요. 고갱하고 싸울 땐 방전된 배터리처럼 머리 통 빈다. 막 그런 내용도 있고 극도로 흥분하면 발작하고 환각이 일으켜서 나중에 그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갱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고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고갱이 아르레에 도착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고갱은 고우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되는데요. 고우는 당시 상황을 동생 태호에게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고갱이 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 그의 역작이 되리라 생각해. 그 마음에 든 거잖아요. 네. 편지에 쓴 고우의 마음이 정말 뭐 어땠는지 좀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의 기대만큼 역작이 탄생했을지 고갱의 그림을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 궁금하다. 네? 섭취한 걸로 그렸네. 뭔가 우울해 보인다. 얼굴이 뻘개요. 피곤해 보이고. 거의 코가 빨갛잖아. 지금 술김에 그렸다 그러게요. 이렇게 한 건가? 정말 실망했겠네요. 그림은 고갱이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도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시점을 보게 되면 은연중에 고우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구나. 네, 낮춰보는 고갱의 속마음까지도 느껴지는 것이죠. 사이가 안 좋았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초상화를 선물로 받는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고맙다고는 얘기하지만 뭐, 아 뭐. 그래? 너 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고우도 역시 자신의 모습이 맞지만 미쳐버린 내 모습이야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갱의 이런 행동에도 고우는 고갱이 계속 아르레 남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착해 고. 그런데 마침 고갱은 자신의 그림이 파리에서 팔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단 뭐 자신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손절한 거네요. 고갱이 떠난 거잖아요. 네. 파리로 떠나려는 고갱과 그걸 막으려는 고우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던 1888년 12월 23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우가 면도날로 스스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당시 다툼 끝에 고갱이 파리로 떠나면서 발작을 일으킨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고우의 귀 상태가 어땠는지 소견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건 당시 그려진 건 아니고 1930년에 기억을 더듬어 그렸습니다. 위쪽에 정상적인 귀 그림에 빗금이 쳐진 게 보이시죠? 네. 고우의 귀가 저만큼 확 절단돼서 뭐 귓볼 쪽만 조금 남아있는 걸 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와 아예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왠지 그냥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갱이 떠난다니까 너 가면 나 귀 자른다? 귀 자른다? 그래 잘라! 그래 자른 거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때 사실은 고우가 태호 자기 친동생한테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소식을 받고 나서 아 이제 태호도 나를 떠나겠구나 나를 버리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고우는? 결국 그는 고갱이 없는 텅 빈 집에서 절망에 빠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엄청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렸네. 예, 바로 이 그림. 예, 이건 고우가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인데 이 그림을 보면 바로 뒤에 이재일이 있잖아요. 예. 아, 이재일. 예, 자기가 여전히 화가로서 다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정말 회복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정신질환이 계속 재발하면서 1889년 5월 36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내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아드리아나 씨, 이때 고우가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아르르 주민들이 고우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했대요. 뭐야 또. 그래서 그 탄원서 내용 중에 고우가 여성을 성희롱했고 그리고 귀를 잘랐으니까 이제 이 마을의 질서를 해쳤으니까 이제 쫓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뭔가 좀 나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거기서 고우의 인생은 막을 내리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고우는 쌍내미 정신병원에서도 그 불안과 발작은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계속 정신병원에 창살 넘어서 바라본 풍경을 또 보고 그림으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때 고우의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보실까요? 와! 야, 이게 이때 나온 거예요? 네, 나온 거구나. 네. 바로 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인데요. 별이 빛나는 고우가 이제 병실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전체가 불타오르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 맞아요. 예, 이게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과거 로마 제국 때는 십자가를 만들던 그런 나무이기도 하기서 뭐 이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애도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와. 예, 그래서 이제 고흐는 원래 없던 나무를 아마 임으로 그려 넣은 것 같은데요. 그는 이처럼 삶과 죽음을 고민하면서 그림을 남기게 됐던 거죠. 또 그의 특징인 이제 보색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밤하늘을 진한 파랑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별과 달을 칠해서 더욱 생생하게 보이도록 했죠. 게다가 필렛 하나하나가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고흐를 안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흐는 아르레서부터 쌍레미라는 곳에 있을 1년 반 뭐 요 정도 되는 시간에 그림을 150점 정도 그리게 됩니다. 거의 사흘에 하나씩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교수님, 근데 아까 고흐가 귀를 자르고 나서 몸이 계속 안 좋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 고흐가 직접 밝힌 이유가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돈 문제와 관련해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50년을 살면서 1년에 2천 프랑을 쓴 사람이라면 평생 나는 10만 프랑을 쓰는 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10만 프랑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술가로서 평생 100프랑짜리 1천 점을 그려야 한다는 말이다. 이과인데 이과 느낌이? 네. 고흐는 돈에 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고흐는 동생 태우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게다 100프랑으로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몇 개의 그림을 그려야 태우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 생각했던 겁니다. 야, 그래도 동생. 그런데 전 결과적으로 그가 죽기 전까지 그린 작품 수는 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약 800여 점이거든요. 비슷하게 그렸네. 네, 그가 1000점을 그리겠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입니다. 대단해. 이처럼 고흐가 동생을 생각하는 만큼 형에 대한 태호의 애정도 남달랐는데요. 그는 아들을 출산하자 형 이름을 그대로 따서 빈센트 빌렘 반 고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서양에서 의미가 아주 크죠. 그렇죠. 예. 태호는 아들을 통해 형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멋지다. 태우는 정말 진짜 저런 그런 진짜 모두가 원하는 동생이잖아요. 저런 동생이 있을까.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이름이 자기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흐는 사실 기뻐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짜로 왜요? 자기처럼 불행하게 될까 봐. 하지만 그가 조카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 역시 엄청난 걸작입니다. 이거 어떤 그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 열심히 그렸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와, 이런 이미인 줄 몰랐네요. 아니, 이것도 다르네요, 그림체가. 이게 동양화 같아요. 이게 진짜 유명한데, 근데 이런 이미 있었는지 몰랐네요. 이게 이름이 뭐지? 여기 그려진 나무는 아몬드 나무인데요. 서양화에서는 이 아몬드 나무가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그런 꽃을 피우죠.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보시면 만개한 꽃도 있지만 막 움틀려고 하는 새싹들이 보여서 네네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확 풍기죠. 그래서 고흐는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렸고요. 바로 그 때문인지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아, 이거 인정해요? 이거요? 완전이죠. 완전이죠. 완전. 아, 인정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아까부터 인정하고 있어요. 아까 언제부터? 한 중반쯤 지낼 때부터. 중반쯤부터? 카페 테라스부터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이 시기 고흐에겐 기쁜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게 됩니다. 1890년 3월 파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고흐의 그림이 10점 출품하게 된 것이죠. 그때 고흐 그림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당시 분위기는 태호가 고흐에게 쓴 편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 이번엔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시회에 형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형의 그림은 잘 배치되어 있고 아주 잘 보여. 많은 분들이 나에게 형의 칭찬을 부탁하러 왔어. 고갱은
형의 그림이 전시회의 핵심이라고 말했어. 그 사이 멀어졌던 고객도 와서 진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사이도 안 좋았는데도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고흐의 작품이 6점이 또 전시되었는데요. 드디어 고흐의 그림이 판매가 된 거예요. 첫 판매예요? 와. 첫 판매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정말. 이건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쁘다. 고흐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붓터치, 생동감 있는 묘사가 인상적인데 이 그림은 고흐가 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매한 뭐 그런 그림입니다. 와. 첫이자 마지막이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에 팔렸어요? 이 그림을 당시에 그 돈요 화가였던 간나보스에게 네. 팔았는데요. 그때 400프랑에 팔렸는데 요즘 돈으로 치면은 400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 뒤에 러시아 사람이 이 그림을 샀는데 그때 3만 프랑에 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그림의 보험 가액만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9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보험만. 예. 네. 야,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아이 그럼 지금 팔려면. 아 이제 지금 후손들까지 다 잘 살고 있겠죠. 네. 네. 이제야 사람들이 고흐의 작품을 알아봐주기 시작했지만 그의 상태, 특히 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정신 질환도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림을 그린 지 10년째가 되는 1890년 5월 고흐는 치료를 또 받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는데 그가 찾은 곳은 바로 파리 근교의 오베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오베르는 파리와 가까워서 동생 테오와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테오가 소개해준 의사가 있었는데 가셰 박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고흐를 돌봐주기로 했죠. 그리고 고흐는 이곳에서 거의 하루에 한 점씩 정말 그림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르레 붉은 포도밭 이외에 그림이 또 팔린 것도 아니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 테오가 아프면서 아유.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고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갔고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정신질환에 지쳐버렸고 결국 1890년 7월 27일 그는 낡은 총을 들고 옥수수 밭으로 걸어 들어가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죠. 자살했구나. 자살이었구나. 하지만 빗맞았고요. 왜? 고흐는 피를 흘리며 숙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의 상태를 눈치챈 여관집 주인이 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날 소식을 들은 태우가 서둘러 고흐를 찾아왔는데요. 그때 고흐는 자책을 하며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스스로에게 총을 발사하는 것마저도 실패하다니. 할 소리야? 동생 왔는데. 둘이 너무 그렇게 깊이 연결돼 있어서 한 명이 죽으면은 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태호는 작은 다락방 침대 옆에 앉아서 형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에 고흐는 태호가 지켜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때 고흐의 나이는 37살이었죠. 아유. 37살에 돌아가셨구나. 아휴, 왜 또 자살을 했어? 그런데 그의 죽음만큼 비극적인 건 고흐가 사망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동생 태어마저도 지병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흐를 잘 아는 태호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고흐가 유명해진 거예요? 무명의 화가였던 고흐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술계 최고의 셀럽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태호의 아내인 요한나 덕분입니다. 그녀는 태호가 항상 형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걸 알고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전략을 짰죠. 첫 번째는 그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고흐가 세상을 떠나고 15년 후인 1905년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서 고흐의 회고전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고흐의 작품이 480점이 전시되게 됩니다. 480점이나 네. 진짜 많이. 그리고 요한나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해바라기를 판매하는데요. 네. 누구나 반 고흐의 대표작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드나는 세계적인 국립미술관의 작품을 판매한 거죠. 소수 부자의 소유물이 아닌 공공재로서 누구나 해바라기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고흐의 작품은 더욱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케팅이 성공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름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른 작품들도 주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1890년 그 해부터 그의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 해에 요절을 하게 된 게 한 점밖에 못 팔렸다면서요. 하지만 평단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 시대부터 인상파 화가들이 점차 그림들이 팔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있었으면 고흐도 그런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 거죠. 요한나는 고흐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번째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스토리를 불어넣으려고 고민하게 됩니다. 와, 스토리텔링까지? 요한나 진짜. 이게 뭐예요? 일본 가구인가요? 네, 이거는 태우가 고흐의 편지를 모아뒀던 그 보관함입니다. 요한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졌던 고흐의 그림뿐만 아니라 남편 태호가 그러니까 형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는데요. 요한나는 이 형제가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1914년에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관이 돼 있었구나. 예, 사람들은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작품에 더욱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고흐와 태호는 오베르라는 곳에 나란히 묻혀 있는데요. 원래 태호의 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나가 남편 태호의 무덤을 고흐의 옆자리에 이장해 놓은 것이죠. 비운의 화가 고흐와 동생 태호의 정말 이 전설적인 형제를 더욱 돋보이게 했던 겁니다. 마케팅이 천재주신데요, 진짜로? 네, 전 세계에서 찾아온 뭐 이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미술 애호가들은 이곳에 와서 어떤 꽃을 헌화할까요? 해바라기요. 바로 그렇죠. 해바라기를 이 두 형제의 무덤 앞에 헌화하게 됩니다. 와, 이 앞에서 해바라기 집 해도 대박 나겠네. 그리고 심지어 아들 이름이 방고우야. 어? 아니 마케팅에 정말. 정말 좋은데요. 기재세요. 존재네. 이처럼 뭐 요한나의 큐레이팅 덕분에 고흐의 그림은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욱 비극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바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고흐는 전 세계가 아는 유명한 화가로 이제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저는 요한나 씨 없었으면 지금 고흐 씨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나의 뒤를 이어서 이 고흐의 명성을 쌓는데 또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흐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카 반 고흐 주니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는 그래서 고흐 주니어 이렇게라도 좀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오, 야, 닮았다. 네. 그러네. 와, 막 우리가 아는 진짜 고흐가 80 넘게 살아셨다면 이 얼굴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게요. 고흐는 조카 덕분에 자신의 이름을 단 미술관을 갖게 됩니다. 1973년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에 반 고흐의 이름을 딴 반 고흐 뮤지엄이 탄생하게 되죠. 이야, 대박이다. 가보고 싶다, 저기. 근데.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고 싶었던 고흐는 또 다른 고흐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가족의 힘. 이처럼 고흐의 그림은 고흐의 생애를 아는 사람들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렇게 10년간의 짧은 화가 인생 동안 800여 점의 유화와 약 1,300여 점의
드로잉을 남기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림에 매달렸던 빈센트 반 고흐.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모두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